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결했던 두 선수입니다. 아,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카드가 좀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자, 이제 두 장의 두 명의 선수가 한 장의 카드를 놓고 경기를 펼치는데 네. 남은 두 개의 경기가 전부 다 백동준 선수가 포함이거든요. 백동준, 변현우, 백동준, 이병렬. 근데 여기서 백동준 선수가 변현우 선수를 꺾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 경기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웨이가 백동준이 3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고인규 해설 다 계산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변현우 선수가 채팅으로 나는 이미 진출을 했으니까 네, 온라인에 변현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표정이 막혔어요. 변현우 왜 이럴까요? 네, 온라인에서 진짜 완전 최강의 포스를 보여주는 게 이 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진지해졌는데요? 지금 막 얘기하고 막 히덕히덕 하다가 온라인에 변현우로 바뀌었나요? 뭐 자기 말대로는 네, 이번에 바뀐다고 하는데 네. 과연 경기력으로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자, 이 변현우 선수는 이미 확정 지은 상태에서 백동준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변현우 선수 과연 두 선수 백동준은 과연 변현우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의 전장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27번째 경기 전장은 프로스트입니다. 5시에 위치했습니다. 백동준 선수입니다. 방금 전 김준혁 선수를 잡은 백동준 선수 대단한 경기 보여줬었습니다. 10시에 위치했습니다. 진출 확정 변현우 선수입니다. 온라인의 변현우 선수가 또 돌아온다면 또 엄청난 경기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온라인에서는 뭐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물론 많이 상대를 안 해봤지만 변현우 선수가 과연 그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저는 양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 채팅에 백동준 선수가 나 이번 판 이기면 진출 아닌가? 자신도 잘은 모르지만 약간 좀 살살이 달라는 뉘앙스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변현우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저도 다음 판 이기면 진출이지 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이 뭐냐, 난 봐줄 생각이 없다. 그래. 넌 네가 알아서 올라와라. 그렇죠. 그러면 표정이 딱 바뀌었어요. 배전우가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약간 좀 진지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난 져줄 생각이 없어. 네. 웃자고 던졌는데 네. 진지하게 바라보는 느낌. 그렇습니다. 머쓱해진 백동준 선수의 얼굴 표정까지 보였는데 이렇습니다. 진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자, 끝까지 경기를 해봐야겠고요. 진심이 담긴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되게 멀어요, 양 선수 모두. 네, 일단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무난한 경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미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를 만약에 변현우 선수가 잡게 된다 그러면 다음 경기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백동준 대 이병렬 벼랑급 매치. 둘 다 4승 5패가 돼요. 네. 그래서 이기는 선수는 5승 5패, 지면 4승 6패. 어웨이, 승자승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번 경기를 변현우가 잡게 된다면 다음 판이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챌린지 리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마지막에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또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 경기가 치열하겠지만 진짜 그 선수들이 계속 쌓아올렸던 그 도미노가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병렬 선수는 이제 기도하겠죠. 제발 내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달라. 그럼요. 네, 그 기회를 그 키를 변현우가 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지훈 선수의 그 어떤 선전을 기원했던 게 변현우 선수였다면 이번에는 변현우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건 이병렬 선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닿을 수 있을지 네. 기대하겠죠. 오, 그래서 암흑기사 선수 멀찌감치 수정탑입니다. 암흑기사의 확률이 네. 99.9%예요. 네. 근데 이럴 때 암흑기사가 좋아요. 왜냐? 상대방이 진출을 이미 확정지었기 때문에 네. 배제를 하지 않고 뭐 하나쯤은 그러니까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좀 여유 있게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암흑기사 찌르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사신 빌드를 안 해줘가지고 정찰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이 건설 로봇이랑 스캔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암흑기사 들어가면 깜짝 놀라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암흑기사가 들이닥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찰을 통해서 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 공항연구소 타이밍은 정석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온라인의 변현인가요? 그렇죠. 네, 배제 따윈 없다. 기류 흐름으로 아는 거죠. 네. 그쪽에서 공기가 좀 이상한데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 네. 왜 시간증 폭이 황혼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폭이 네. 안 돌아가는 걸 보고. 그렇죠. 이건 그렇죠. 이거 유추해낼 수 있어요. 유추해낼 수 있어요. 네, 이거 눈치. 오, 그 분광기 보면. 네. 그리고 해병을 돌렸어요. 해병 분광기 시야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자, 이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와, 소름 끼치는데요, 변현우? 와, 이게 왜 온라인 변현우인가요? 왜 너는 이병렬이랑 게임이나 해? 그렇죠. 우리에게 또 하나 재미난 경기를 선물하나요, 변현우 선수? 네, 근데 아직까지 포탑이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마나라도 많이 모아놨나요? 자, 사령부에 과연 포탑을 지었어요. 포탑 에너지 아끼고 있죠? 예리한데요. 자, 일단 암흑기사 들어왔는데. 아, 근데 일단 포탑이 생각보다 느려서. 네. 자, 이러면서 토스의 본진적 지뢰. 와! 와! 첫 파이클! 자, 난전입니다. 난전이죠. 뒤엉킵니다. 두 선수. 네. 과연 이병렬의 기도를 변현우가 들어줄까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응원할 수 있을까요? 자, 에너지 많이 모으고 있어요. 여기 쓰지 않습니다. 네, 근데 탐사정을 많이 잡아준 것은 좋은데 생각보다 건설 로봇 피해가 있었죠. 네,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자, 지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저 5시 지역에 있는 의료선의 지뢰가? 자, 의료선이 살아있기는 한데 지뢰가 하나 다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변현우 선수가 내려갈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암흑기사기를 마저 정리해주지 못했다면 자신이 뛰쳐나갔을 때 그때 또 난입하는 암흑기사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암흑기사를 예상한 것 치고는 피해가 많아서 네. 아무리 온라인에 뭐 변현우 선수의 모습으로 간다고 해도 네. 현실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 감시탑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감시탑에 불 들어왔죠. 그리고 전멸 업그레이드 완성됐어요. 네. 전멸자까지 생산. 자, 대각이라서 테란의 병력이 당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추적자 숫자 맞이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어디로 올지 방향 잡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병력 위치 테란이도 빨라요. 탐사정 먼저 탐사정. 자리 잡죠. 탐사정이 그래도 파수기 끄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추적자가 많이 없어서 전멸을 탈 수 없었고요. 네. 지뢰! 그리고 백동진의 슈퍼 세이브! 네, 반응이 진짜 빨랐죠. 정말 빨랐습니다. 이동안 의료선 잡아냅니다. 백동준. 그리고 지금 백동준 선수가 재련소를 아예 안 지워주는 모습인데요. 이거 한번 타이밍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잡죠? 나가죠, 병력. 불멸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파수기까지. 근데 지금 해방선의 위치가 센터에서 만나겠는데요, 양 선수? 이러면 테란이 완전 네, 망하죠. 네, 잡히면 더 불멸자 소모패. 이것저것 이거 올인이거든요, 프로토스. 네. 병력이 네 여기서 이렇게 잘리게 되면 네 앞마당에 병력이 아예 없죠. 이거 밀리면 그쵸. 이거 근데 병력이 막을 병력이 없는데요? 네, 지금 이병렬 선수의 탄식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여기는 오프라인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마음가짐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죠. 현실이 오프라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백돈 선수의 수가 좋았고 그로 인해서 달려 받았습니다. 불멸자의 힘과 함께 파수기까지. 자, 기승한 지뢰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가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병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네 백동준 선수는 자신의 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예리했습니다. 암흑기사까지 준비하면서 한 수를 준비했었고 좀 낮춰가는 듯한 변현우 선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면에서 탁월하게 그리고 강력한 공격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처음에 그만큼 타이트하게 건물을 올린 것도 있고 변현우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흑 기사가 한 10초 이상 빨리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이변현 선수가 마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이로 인해서 다음 경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수가 이제 한일선 선수와 변현우 선수가 됐고 이어서 자력으로 진출한 백동주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28번째, 29번째, 30번째 경기는 사라지게 됐죠. 경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한인수 선수가 네, 이 3강이었던 이병렬, 백동준, 변현우 선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네,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으로 1위로 진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 이어서 네, 변현우, 백동준 선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뭐 한인수 선수, 변현우 선수가 선전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패배도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한인석 선수, 변현우 선수의 테란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백동주 선수, 이병렬 선수, 김준혁 선수가 서로 맞물리는 대전 근데 거기서 집중력을 틀리지 않았던 집중을 했던 백동주 선수가 자력으로 진출까지 하게 된 쾌거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벼랑 끝 승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네, 마지막 D조에서 그 D조가 대박 매치가 많이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네. 경기는 일단 뭐 깔끔하게 한희석, 변현우, 백동준 선수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초반부터 탄력을 받았던 두 선수가 올라가면서 백동준 선수까지 가세했습니다. 자, 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